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까?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시어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때의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가락에 맞추어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지난 밤 주일을 준비하시며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정말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길고 긴 밤을 보냈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할머니 댁에 어린 시절 혼자 간 적이 있습니다. 혼자 너무 심심해서 할머니 집 뒤로 가봤는데 아이들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뭐 재밌는 게 있나 보다 해서 같이 가서 봤더니 뱀이 한 마리 거기 있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허세 부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뱀의 꼬리를 잡고 뱀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니 뱀이 저의 손을 물려고 해서 깜짝 놀라 다시 떨어뜨렸습니다. 떨어뜨리고 보니까 아이들 보는데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뱀을 잡고 뱀의 딱밤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손에 힘을 딱 주고 뱀을 한 대 때렸어요. 절대 때리시면 안 됩니다. 철이 없을 때 그랬어요. 힘을 줘서 딱 때렸어요. 뱀의 눈이 살짝 풀리는 것 같아요. 또 마음의 분이 안 풀려서 또 때렸어요. 뱀도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나를 이렇게 대하는 인간은 네가 처음이야. 거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딱 때리는 순간에 약이 바짝 오른 뱀이 제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응급실로 가서 몇 주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뱀의 딱밤은 때리면 안 되는 거구나. 얼마나 무서운지 손이 두 배가량 퉁퉁 붓고 팔과 어깨까지 부어서 손만 대도 아팠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명확했어요. 뱀을 가지고 장난친 저의 철없는 행동이 문제였고 그 결과를 경험하고 배운 교훈도 딱밤을 때리지 말자. 너무 명확한 교훈이었습니다. 그 뒤로 뱀을 보면 피해갑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이 뭔지, 이 문제를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답과 교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사실은 그 문제를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들을 많이 마주합니다. 우리는 그때 고민하게 되고 질문하게 되죠. 이 고난이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위하여 나를 연단시키시는 걸까? 아니면 내가 과거에 지었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건가? 아니면 단순히 내가 잘못 선택하고 결정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 아니면 마귀가 지금 나를 공격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마귀의 공격을 내버려 두시고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 걸까? 우리 삶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그리고 그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장되다 보면 어디 자리까지 나아가느냐? 하나님, 나 버리셨어요? 하나님, 저를 버리셨나요? 그렇게 신음하는, 애통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때로는 나아가기도 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그러한 심정과 애통함으로 예배드리는 분은 없으실까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꼭 그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1절과 2절에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 그는 부르짖어요.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까? 우리가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지만 아마 학자들이 연구하건대 나라가 패망하고 먼 지역으로 유배되어 이방 땅에서 모욕과 조롱을 당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와서 예배드리기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 시를 썼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 오히려 깊은 슬픔에 그를 잠기게 내버려 두시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은 슬픔 가운데 그를 버려두셨기에 버림받은 것만 같은 안타까움을 호소합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43편은 그 앞에 있는 시편 42편과 하나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시편 42편에는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42편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사슴의 생명이 위태로워요.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물을 찾아 헤매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가 지금 이 헐떡이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해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 앞에서 그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해석되지 않는 문제로 인한 신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송파위례 교구를 섬기고 있습니다. 교구를 섬기면서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제목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성도님은 29년의 세월 동안 파킨슨 투병으로 인하여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함께 예배하기 원하셔서 가정에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너무나 천사 같은 믿음으로 다른 분들을 섬기던 어떤 성도님, 갑작스러운 병의 진단으로 인하여 먼저 천국으로 가셔서 너무나 슬픈 마음으로 작별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군대에서 사고로 23년간이나 식물인간의 상태로 누워 계시던 한 성도님의 조카분, 그분의 병원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분의 마지막 장례를 위로 예배로 섬기며 보냈던 시간도 있습니다. 그 외에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눌 수 없는 너무나 어렵고 비통한 상황의 문제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한 번은 그러한 기도 제목이 얼마나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정말 혼자 화장실에서 샤워기 틀어놓고 머리를 부여잡으며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렸어요. 어떤 분이 주일 설교해야 돼서 염색했냐 물어보시는데 원래 이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현실의 자리를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죠. 그 아픔 가운데 고민하는 분들에게 과연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고 무슨 위로를 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 우리는 격려받을 수 있을까요? 2001년 타임지에서는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스탠리 하우 어워스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는 참 많은 책을 저술하였고 폭넓은 독자를 가진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국내에도 그분의 책이 많이 번역되어서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의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게 오랫동안 지속된 너무 큰 아픔과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는 참 오랜 시간 동안 심각한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하여 고통하였습니다. 한 번은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고 남편에게 와서 떼를 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신호를 주실 때까지 기다린다면서 잠들기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환시와 환청이 반복되어지고 벌레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붙어 자기를 물어뜯고 있다고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너무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죠.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보호하고 돌봐야 했고 동시에 이 아내로 인해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는 아들을 아내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상황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유명한 신학자니까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아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무언가 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뭔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있을 거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를 쓴 한나의 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 신학자다. 사람들은 내가 그런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른다. 오히려 내가 기독교 신학자로서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누구도 그런 질문에 대답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지만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그도 그 유명한 신학자도 답을 모른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 답을 구하지만 우리는 답 없이 살아가야 하는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런 문제가 있는 분에게 찾아가서 나의 경험과 나의 지난 연륜을 가지고 함부로 권면하고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상처와 아픔의 크기를 다 가늠할 수도 없고 자칫 잘못하면 너무나 큰 상처를 드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고난, 작은 고난이 있는 게 아니고 각자가 경험하는 고난이 그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태산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오늘 그러한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삶에도 답 없이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여학생 3명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운전자가 운전하는 어떤 차량이 이 여학생 3명을 차로 치고 그리고 도망가 버리는 뺑소니 교통사고를 이 여학생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학생 중에 한 학생은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어깨에 쇄골뼈가 부러지고 손등과 팔뚝에 살점이 곳곳이 떨어져 나가고 얼마나 충격이 심했는지 머리가 깨어지고 머리에 피가 차올랐습니다. 온몸의 곳곳이 골절되었어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저의 친누님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사고는 저희 누님께서 수요일 저녁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집으로 걸어오시던 길에 그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응급실에 들어갔던 그때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 안에 굉장히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갔을 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은 저희 누님께서 정신을 잃은 채로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는 비명을 지르고 또 그 발작하는 몸을 의사와 간호사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꼭 잡고 있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교회를 잘 나가지 않던 저였지만 비 오는 날 그 병원 앞 주차장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누님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때가 아직도 선명합니다. 이후에도 참 오랜 시간 치료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의사의 진단으로는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거라고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잘 회복하여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회복에는 감사했어요. 그런데 제 안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선하신데, 고백하지만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있는 것 같았어요. 왜 하나님은 지켜주지 않으신 걸까? 왜 하나님은 보호하지 않으신 거지? 차라리 그날 교회에 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더 나아가서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셨던 어머니는 하루 종일 일하고 그 고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오시면 저의 손을 잡고 누님이 있는 병원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님을 돌보고 그 다음날 새벽에 다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집으로 오던 그때가 아직 저에게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잘 믿은 누나로 인하여 오히려 망해버린 것 같고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어두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씀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러한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그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애통하며 부르짖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지언정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숨을 헐떡거리면서도 주님을 붙잡고 있는 그 모습,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43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시어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때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가락에 맞추어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아멘이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과거에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쁘게 예배하였던 그때가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는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무엇을 구하였느냐? 빛과 진리를 보내어주십시오. 나의 길잡이를 보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빛이 누구신지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 삶의 진리가 누군지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참된 길잡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분을 알잖아요. 그분이 누구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주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고로 인하여 참 오랜 시간 답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답을 구하는 곳에서 너희의 시선을 옮기라는 거였어요. 어디로 옮기느냐? 바로 빛과 진리요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한다. 그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시선을 옮겨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 주님의 사랑이 밀려오고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덮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요 빛과 진리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맞아요. 문제 가운데 있죠. 염려 가운데 있죠. 여전히 깊은 눈물이 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생명다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 뒤에 있는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저는 저희 누님에게 왜 그런 사고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답을 구했다면 이제는 부인할 수 없이 선명한 주님의 사랑을 붙잡습니다. 생명을 주셨다는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내 삶에 그런 일이 펼쳐졌다면 지금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젠가 주님 나라에 가서 봤을 때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겁니다.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역시 하나님은 선하시지, 역시 하나님은 지혜로우시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 아픔의 순간에 주님이 우리 누님과 함께하고 계셨다고 믿습니다. 오늘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외치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이 외침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슬픔과 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주님이 우리의 아픔과 모든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 어떤 문제와 현실, 그 모든 상황에도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문제를 바라보고 답과 해결을 바라보는 곳에서 옮겨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어쨌든 사고의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저는 가족이지만 제3자입니다. 그렇기에 저에게는 이것이 저희의 고백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저희 누님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그 주님을 저희 누님이 만나시고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도록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고로부터는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누님이 교회에서 작성하신 간증문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몇 장에 쓰여진 간증문의 앞에는 사고에 끔찍했던 기억과 치료의 과정,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뒷부분에 누님이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삶을 되돌아보니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제 삶, 제가 가진 그 모든 것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예배 시간에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라서, 아빠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누님도 그 사고의 기억보다, 여전히 남아있는 사고의 흉터보다 더 크신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거죠. 그 주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 감사가 고백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 중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을 붙잡을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참 좋아했던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 왜 좋아했냐면 찬양을 부르시면 그렇게 찬양을 구수하게 부르세요. 제가 경상도라 그런가 구수한 찬양이 좋았어요. 그런데 지인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이분이 갑작스럽게 시한부 진단을 받으시고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충격이었는데 그 뒤에 전해진 이야기가 저를 펑펑 울게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더 이상 치료가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댁에서 홀로 방에서 지내실 때 이제 방에서 계속하여 찬양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냐 하면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다 아시죠?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왕 부른 거 조금 더 부르겠습니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분명했던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이 너무나 분명했던 거예요. 아마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이 고백하지 않으셨을까요?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여기서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 말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라는 표현은 아주 끈질기게 반복하여 하나님을 붙잡는 그 간절함을 표현합니다. 아마 이분도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내 영혼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낙심하지 마. 너 좌절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그렇게 또다시 계속하여 반복하여 그 찬양을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그 고백으로 영광 가운데
저 천국에 입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인은 저 멀리 전해 듣는 이야기를 통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계세요. 저희 교구는 지난 한 주간 교구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첫날 교구 특별 새벽 기도회 입구에서 인사를 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오시는데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예배 오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시거든요. 그분이 몇 년 전에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단 이후에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가 되었을 때 암이 전이가 되셨다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염려가 되실까? 그때 다시 수술을 받으실 때 저도 그분을 위하여 기도했었습니다. 그렇게 잘 치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올해 진단을 받으셨는데 또 다른 부위에 암이 전이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신 지 며칠 되지 않으셨어요. 이분이 한 번만 나온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나오셨어요. 새벽 기도회 끝날까지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이제 안수 기도를 받으려고 기도 카드를 작성해서 오셨는데 제가 그 기도 카드를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 전이가 완전하게 치유받게 해달라, 건강하게 회복되게 해달라, 그러한 기도들이 쓰여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기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 하면 속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분이 속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본인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셔야지, 본인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셔야지, 지금 무슨 속회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대답하셨어요. 목사님, 속회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어떤 목사님 그리고 교회의 성도님, 이 두 분 다 참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고난도 그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문제의 원인과 답을 찾기보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오히려 그 순간에도 감사와 찬양과 순종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 삶에 허락하신, 나의 자리에서 허락하신 순종의 길을, 믿음의 길을, 주님을 찬양하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어쩌면 오늘 하루를 견디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예배야. 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 나 이제 하나님을 떠날 거야. 어쩌면 그러한 마음으로 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지금도 생명 다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저희가 시편 43편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영혼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43편 5절의 말씀을 각자의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이죠.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내가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한 삶의 자리에서 감사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면 좋겠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것에서 우리의 시선을 옮겨 밝히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허락한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바라보는 곳에서 우리 시선을 옮겨 밝히 나타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오직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하심과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답 없이 살아가야 하는 참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제는 답을 찾는 것에서 우리의 시선을 옮겨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사, 고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감사와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은혜 잊으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이 믿음의 고백을 붙잡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